장미허브 너무너무 소복하니 예쁘지요? 너무 예쁩니다. 또 지난 봄부터 외목대로 키워오던 우리 장미허브들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같이 그 겨울에 베란다 안에서 있던 아이 이렇게 옆에 꼬지가 보이죠? 저 옆에 꼬지거든요. 이 꼬지로 이렇게 목대 잡아서 올한해 키운 아이예요. 노지에서. 얘들은 올 노지에서 키워야지만 이렇게 가능해요. 노지에서 키워주면 목대가 빨리 굵어지더라고요. 여기 유리컵 아니죠. 플라스틱 컵이에요. 테이크아웃 커피컵. 목대가 엄청 튼실해졌어요. 옆에 꼬지랑 비교해 보시면 진짜 나무 젓가락만큼 굵어졌죠. 신기해요. 이렇게 심은 애들이 커피컵에 심은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자라서 목대가 전부 다 나무 젓가락이랑 목대 굵기가 똑같도록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쑥하게 큰 아이들 있죠. 이렇게 요거 하나를 독립시켜서 이렇게 한쑥 올라왔죠. 이 하나를 뽑아서 독립시켜서 따로 심어주면 목대를 이렇게 꼬지나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겨순들 좀 빼고 겨순들 좀 따내야지만 이 위에 얼굴로 영향이 가겠죠. 그래야지만 얼굴이 위에 통통하게 잘 자란답니다.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또 겨순 딴 아이들은 밑에 또 이렇게 꽂아주니까 이렇게 또잘 자라고 있죠. 옆에 애들이 이렇게 또 외목대로 잘 자라주고 있어요. 장미허브는 어디다 심어도 예뻐요. 잘 자라고 튼튼하고 햇빛을 많이 보여준다는 전제하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장미허브는 외목대로 키워도 이쁘고 또 이렇게 이 목질화가 되었죠. 목질화가 된 상태로 이렇게 이런 수형으로 키워도 예쁜 것 같아요. 우리가 키우다 이제 조금 새롭게 키워보고 싶으니까 또 외목대로 도전해보고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원래 올 봄에 초봄에 처음 해봤어요. 이렇게 풍성한 것도 이쁘잖아요. 그렇게 해왔는데 아주 밖에서 키웠더니 아주 목대가 아주 튼실해지고 목질화돼서 건강하게 잘 커지고 있어요. 위에 다듬어 주기만 하면 아주 잎이 더 풍성하고 이쁘게 잘 자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조금 힘들겠죠. 근데 햇빛이 중요하니까 아이들한테 장미허브에는 진짜 햇빛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밖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거든요. 장미허브 천지랍니다. 장미허브 천지. 구석구석 장미허브예요. 제라늄 삼목둥이들. 힘들고 진짜 힘들었던 여름을 잘 견뎌내고 살아남았어요. 이제 예쁘게 또꽃 피어질 날만 기다려져 지네요. 제가 또 분갈이도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바빠도 너무 바빠요. 그래도 이런 식물들 보면서 또 위로를 얻고 또 식물 키우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행복하답니다. 우리 동생이 이렇게 해놓은 거 보세요. 물조리에. 얘들도 카멜레온 얘들도 엄청 씩씩한 애들이잖아요. 햇빛 좋아하고 이렇게 노지에서 키우면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잘 자라서 아주 기특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풍선초 씨앗 이렇게 많이 말려놨거든요. 풍선초 씨앗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봉투에 담아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말려놨어요. 또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목화, 여러분, 말만 듣던 우리가 초등학교 때막 목화시 문익점 얘기 많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목화시, 이렇게 보들보들한 솜털. 이렇게 목화시가, 이렇게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신기하죠? 이렇게 보들보들해요.
여기가 모카 잎이고요. 꽃은 또 아이보리 같이 아주 예쁘게 조금 큰 꽃이 피거든요. 그꽃 다음에 이렇게 신기하죠? 나 저는 신기해요, 이런 게. 아, 내팽개쳐 쳐줬던 우리 다육이들 조금 하엽도 좀 떼주고 하다 보니 그새 시간이 어디로 다 도망갔네요. 또 얼른 가서 또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아, 풍선초 아까 씨앗 보여드렸죠. 이 아이가 풍선초예요. 이렇게 한번 심어 놓으면 매년 이렇게 스스로 올라와서 이렇게 동글동글 예쁜 너무 귀여워요. 보여드릴까요? 응? 이렇게 우리 옛날에 꽈리 같은 거막 만지고 놀던 생각나죠. 이 안에 씨들이 있답니다. 귀여운 하트 모양의 씨가 있어요. 요 모양 자체로도 너무 이쁘죠? 예뻐요. 이제 바닥으로도 이렇게 막 늘어나 있어요. 바닥에서도 이렇게 풍선 매달고 있는 거좀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죠? 세상에, 내 손에. 어머, 내가 못 살아. 얘좀 봐요. 내 손이 안 잤다니까나. 이렇게 예쁜 가을입니다. 여러분들, 가을날 행복하세요.